Urban Angler Scene Seoul. 아,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한 장소는 반포대교 북단 잠수교 초입입니다. 여기는 워낙 잘 알려진 장소라 항상 낚시하는 분들 많은 포인트입니다. 일단 끝부분에 섰어요. 뭐냐, 넌. 와. 시작하자마자 잉어인지 숭어인지 몸에 걸친 모양입니다. 손맛은 기가 막히게 봤습니다. 오, 바로 앞에 소용돌이 치는 부분. 수면으로 작은 데이터 피라미 같은 곳 휘는 게 언뜻언뜻 보입니다. 엄청 크다. 우와. 진이네. 오씨. 생각보다 큰 강준치.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앵글러에게 기쁨을 주는 이 강준치가 아주 좋습니다. 손맛 봤으니까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금방 주위가 어두워지고 해가 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루어 던지는 앵글러가 많이 늘었네요. 장소를 이동해서 상류로 한남대교 방향으로 슬슬 걸어가면서 이렇게 포인트들을 보니까 포인트마다 이미 낚시 준비하는 앵글러들이 다 서 있습니다. 한남대교 북단에 도착해 보니 대낚시하는 분이 찌부를 밝히고 있어요. 결국 한남대교 포인트는 포기하고 한강대교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는 여기 이 아랫단에는 지난 홍수에 떠밀려온 쓰레기하고 진흙이 아직도 가득합니다.
아이고, 빠졌다. 수위가 높아지는 도중이라 한강은 역류 중입니다.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고 고도가 넘치기 시작. 소갈인데, 아, 아깝다. 소갈인데, 입질이 들어옵니다만 아주 미약합니다. 아, 오늘 좀 어려울 것 같네요. 한 마리 나왔다.
이거 한 마리 잡았네. 에이구. 아, 이거 작다. 30cm 될래나? 아이고, 한강 쏘가리 중에는 너무 잔다. 아이고, 오케이, 릴리스. 으이. 쓰레기가 너무 많군. 한 마리 낚았으니 더 욕심 부리지 말고 귀가 하겠습니다. 아, 금년은 참 낚시하기 힘드는 것 같네요. 날씨도 안 좋더니 계속 한강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집에 들어가야겠어요. 대중교통으로 왔으니 또 대중교통으로 들어갑니다.